키는 181이고요. 몸무게는 67이고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엔플라잉에서 아버지입니다. 저희 팬분들 이름이 엠피아거든요. 엠피아들도 아버지라 불러주고요. 할아버지라 불러줄 때도 있고 형이라고 불러줄 때도 있고 오빠라고 불러줄 때도 있고 굉장히 별명이 많아요. 왜 아버지냐면 제가 이제 엔플라잉에서 음악을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탑방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나 없으면 엔플라잉은 귀엽고 떠나버린 사람아 편안히 가렴 나르는 그 하늘에. 여기 비행기가 자주 오더라고요. 밥 먹을 때 음식을 못 정한다. 음식 메뉴를 못 정해요, 애들이. 워낙 메뉴를 다 먹고 싶어 하는 게 제각각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심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걸 고르곤 하죠. 그리고 저의 TMI를 말해드린다면요. 저는,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엔 프로틴을 먹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야채를 잘 안 챙겨 먹어요.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면 저는요, 볼을 쳐서 클래식을 연주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 역주행했을 때는요, 진짜 97위에 딱 올라왔을 때 되게 눈물나서 멤버들이랑 고등교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드렸고 진짜 기분이 뭐랄까, 한 번도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막 결과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그게 눈에 보이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정말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1등 했던 때보다 97위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옥탑방을 만들 때 영감을 받았던 건 하늘을 봤는데 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가사가 진짜 웃길 수도 있겠다. 매일 밤 하늘을 보는데 별이 하나도 없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웃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제 세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사, 작곡할 때는 가장 먼저 안 짜내려고 노력해요. 안 짜내고 술술 그냥 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느낌으로 최대한 노력하는데 짜내려고 하면 그냥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 하나는 유열 선배님이 하시는 음악방송에서 그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댓글 중에 진짜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인다라는 댓글을 봤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고 아 내가 정말 좋아서 음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보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엔플라잉의 리더이자 마티형, 저보다 더 형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저는 멤버들 대할 때 친구처럼 대하려고 제가 좀 더 어리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 혜승이가 제일 형 같아요. 막내인 혜승이가 오히려 형들 사이에 껴가지고 리스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엔플라잉 리더 순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엔플라잉 기타리스트 차훈입니다.